안녕하세요. 글로벌 AI 담당 박연정 권입니다. 샤오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출시된 샤오미의 전기차 SU7은 출시 36시간 만에 주문량 12만 대를 기록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품질 이슈 등 불확실성이 있지만 중기적으로 샤오미가 의미 있는 전기차 업체로 성장할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가성비의 대명사인 샤오미는 스마트폰에서 팬덤을 활용한 효과적인 마케팅과 적극적인 소비자 피드백 반영, 적절한 아웃소싱 전략 등에 기반해서 독보적인 가성비로 빠르게 성장해왔습니다. 특히 중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스마트카 기능은 이 소프트웨어 경쟁력과 빠른 시장 대응력이 중요한데 샤오미는 스마트폰 자체 운영체제를 개발한 몇 안 되는 회사 중 하나로 소프트웨어 경쟁력도 높습니다. 23년 매출 총이익의 38%를 차지하는 인터넷 서비스 부문은 안정적인 실적 성장에 기반이 될 전망입니다. 샤오미는 자체 앱스토어 등에서 성과형 광고, 인앱 결제 수수료 등을 받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은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샤오미는 프리미엄화 전략과 이머징 시장 중심의 판매량 확대로 점진적 실적 회복이 기대됩니다. 샤오미에 대해 목표 주가 20.5 홍콩 달러와 매수 의견으로 커버리지를 개시합니다. 샤오미의 주가는 22년에서 23년 스마트폰 수요 둔화로 하락했는데 최근 스마트폰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고 있고 IoT, 생활제품 매출도 성장하면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샤오미는 효과적인 가성비 전략과 강한 팬덤, 그리고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전기차 업체로 성장할 잠재력이 높아 보입니다. 리스크 요인은 추가적인 이머징 경기 둔화 및 홍콩 시장 전체의 조정 가능성입니다. 이상으로 샤오미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